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와, 근데 지금 비슷한데? 닮았는데? 와, 수명 3년 줄어들었어 방금. 아, 지금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단 말이야. 아, 여러분들, 제가 오늘 10시까지 뭐 나가야 될, 동네 옆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, 제가 지금 현재 제 얼굴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어때요? 좋죠? 일단 살짝, 아, 제 머리 아닙니다. 아직 머리카락 안 그릴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요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있고 키보드를 잡고 있죠. 그리고 입술은, 네, 코.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?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, 제가 눈썹이 또 부리부리해요. 이 가운데에 눈썹이 이어져 있기도 하고, 이거 맨날 잘라주는데 이게 맨날 비어붙어. 요즘 많이 안 나가가지고 콧수염이 또 이렇게 거뭇거뭇, 턱수염도 거뭇거뭇. 그리고 머리카락은 어제 감아가지고 이렇게 산발로 5:5 가르마가 타 있습니다. 나중에 아마 얼굴 공개했을 때 이런 모습일 거예요. 그리고 안경 살짝 이런 모습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채팅창에 나왔죠. 우우! 유서! 와, 근데 지금 비슷한데? 닮았는데? 어떤 여자친구랑 같이 보다가 둘 다 놀람.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겠다? 결혼해버렸네. 에이!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알차고 재밌게 방송했고요. 지금 몇 분 계십니까? 1200분. 와, 아직도 1200분이나 계시네. 좋았어. 그러면은 30분까지 총 1분 55초 남았는데 Q&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아내랑 만난 얘기는 나중에 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경수술은 태어나자마자 했습니다. 정말 후회되는 건데, 그건 뭐 어떻게, 제가 엄마를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. 포경수술 하면 안 돼요! 라고 말렸어야 됐는데, 그거를 제가 말할 수 그 의지가 없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. 잘생겼냐고요? 잘생겼죠. 가운데 크기는 제가 다리가 3개 있어. 존버맨이랑 닮았냐고요? 전혀 안 닮았습니다. 형처럼 산다는 사람이야. 키읍키읍 고마워. 그래, 병환아, 결혼하고. 그래, 결혼해라. 오케이, 결혼해. 두 번에. 아유, 미안. 성별은 여자입니다. What the fuck? 욕해달라고요? 쉬부를? 그림보다 잘생겼냐고요? 요거보단 조금 나을걸 내가? 오늘 팬티색,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했었는데, 초록색 스트라이프입니다. 어, 뭐야, 초록색 아니네? 정정하겠습니다. 그레이색입니다. 그레이색. 이거 프사할 거냐고요? 미쳤습니까? Nope. 오케이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. 유바!